성수동,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곳들, 가장 핫한 지역들, 뭐 때로는 주택 가격이 강남의 주요 지역보다도 높다라고 평가들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핫플레이스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상권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하고 좀 맞닿아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에 대한 그 조망,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이 한강뷰의 진 면목을 보기도 하는 곳이 성수동이죠. 또 거기에 뭐 요즘에는 그 공원이라는 것들이 주택가격에 큰 영향들을 주고 또 기여도가 주택가격 상승에 또 기여를 상당 부분 하는데 강남에서 보지 못한 그런 뭐 한강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마주하기 힘든 공원 같은 경우도 이 성수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 일대에 있는 그 사업지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뭐 핵심 지역이다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성수동의 그 전략 정비 구역인데요. 이 성수 4지구 이곳에 77층 높이로 초고층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이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초고층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공사비에 대한 문제 또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핵심 지역에 랜드마크 주택을 건설한다라는 것은 투자 수익 외적으로 또 사업 수익 외적으로도 큰 뭐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향후에 어떤 뭐 수주를 한다든지 뭐 해외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건설사들이 상당히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사업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를 필두로 해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지역에 또 하나의 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재개발의 특징들이 있죠. 서울의 동북부 핵심 그 개발구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강변북로를 쭉 타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서울로 복귀를 하는 그 시기 때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은 초고층으로 설계가 돼서 개발된 곳들이 여러분들 볼 수 있거든요. 뭐 소위 트리마제라는 그런 주택도 볼 수 있죠. 뭐 예전에 뭐 연예인들이 거기에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 하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한강변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촬영들을 가면서 한강의 파노라마 뷰를 관찰도 했던 곳이죠.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라는 또 초고급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서울숲을 바라보는 그런 뭐 전경도 화려하게 볼 수 있죠. 또 거기에 아크로 서울 뭐 이런 것들도 잘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이 성수동 그 핵심 지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수동 1, 2, 4지구는 지금 주민 공람을 완료를 했고 지금 시공사들의 그 선정에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특히 이 4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 4지구의 매력 포인트들이 있죠. 한강에 대한 조망, 그리고 77층 초고층 설계, 그리고 조합원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들, 그리고 공사 면적 4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공사를 하는데 수주해서 면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공비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40만 제곱미터라는 거는 좀 준수한 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업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성수 4지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서울의 고급 주거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77층이라는 거는 랜드마크를 설계를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최고급 주거지로서의 그 잠재력을 크게 갖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주 같은 경우는 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창업자들, 젊은 기업인들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하고 상업 공간들도 잘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때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는 투기 방지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다. 근데 이제 뭐 거래 활성화에는 뭐 도움은 되지 못하겠지만 뭐 이런 것들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라는 것보다는 뭐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면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 이외 매매나 임대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래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재개발 확정하게 된다면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좀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들로부터는 여기에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수자들이 이제 실거주 중심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뭐이 지역들의 향후에 그 수요자, 소위 말하는 그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주거 만족도가 높은 뭐 그런 지역들로 변모를 할수 있는 곳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 폭등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은 있습니다. 뭐제 의견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지만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완료되고 해제가 됐을 때 갑자기 눌려있던 가격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가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그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계속 뭐 가격을 억제할 수 있냐라는 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재개발 프로젝트라고만 볼수 없고 어떤 그 서울의 주거 그리고 입지의 우열 뭐 이런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역들이 향후에 어떤 뭐큰그 성수동이라는 그 지역의 지역적 그 브랜드 프리미엄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재개발로 해서 뭐 주택 공급은 늘어나게 되겠고 뭐 공급이 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뭐 이제 고급 초고가의 주택들이 들어서게 된다라면 가격의 그 하락보다는 상승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뭐 20억 정도 하는 주택 동네에 10억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이 이제 낮춰질 수 있는 공급이 되겠지만 20억 하는 주택 지역에 50억, 70억 정도 하는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거 안정성보다는 주택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 지역의 주거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수 전략 정비 지역이 1, 2, 3지구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게 된다면 그 지역은 랜드마크가 되면서 성수동의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 성수동 전략 정비 구역이 이제 1, 2, 3, 4, 뭐, 이 지구가 있는데, 요쪽에 이제 그 개발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한번 지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 지역들,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성수동,
이제 전략정비구역이 요곳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역에 보면은 그 공원들, 서울숲 공원들이 잘 자리를 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한양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이 뭐 아주 훌륭한 그런 지역들이 되지 않을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한요 정도의 위치를 하는 걸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향후에 들어서게 되면, 자, 이런 이제 공원들이 갖춰져 있고, 이런 한강의 뷰가, 내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서면 이런 뷰가 실물은 더 화려하겠죠? 이런 화려한 그 한강 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선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트리마제 아파트인데, 이쪽으로 77층의 아파트가 쭉쭉쭉 들어선다. 한강을 쭉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이런 서울숲을 갖고 있고, 갤러리아 폴에 이런 지역들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그 좋은, 뭐, 여기 이제 들어서면 나중에 압구정동이 개발하기 전까지는 초고층 아파트들로 개발하면서 가장 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옛날에 강북권 쪽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강남권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강남 지역이 핫한 지역들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뭐 성수동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경제.